안녕하세요. 알타입니다. 이곳은 호치민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호짬이라는 그런 지역이고 붕따오 위쪽이죠. 이곳 호짬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어제 오시는 손님들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오시지만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리조트로 알고 있고 가격이 좀 상당합니다. 저희가 지금 묵고 있는 이 호텔동 앞에는 이제 풀빌라들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 형 가족들이 놀러와가지고 꼽사리를 끼게 되었습니다. 조카랑 같이 방을 쓰고 있고 이 호텔 방 가격만 해도 거의 시작가가 140불 그 정도로 조금 가격이 있는 리조트로 알고 있고 일단 저는 풀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낮은 가격이 뭐 3,400불 이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생각보다 한국분들도 많이 계시고 서양분들도 많이 오시는 그런 호텔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원래 안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 호치민 근교고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군에서 또 셔틀버스로 이동을 하게 되면 올 수 있는 호치민 근교 고급 5성급 럭셔리 리조트라는 거.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리조트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카랑 방금 이제 일어나서 조식을 먹으려고 또 조식부터 한번 먹어보고 룸 컨디션 그리고 부대 시설 같은 거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호치민에 오시면 솔직히 갈만한 데가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뭐 이제 시내 투어 하시고 뭐 메콩 투어 하시고 가실 데가 없으니까 이제 붕따오나 이런 호짬 또 호짬 근교에 또 이런 리조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호짬 리조트 한번 소개하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조식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호짬 멜리아 리조트로 가시죠. 과일부터 주스 종류. 와, 요거트랑 디저트. 순저우리 비스. 살라미. 아, 치킨 브레스트. 반미 해먹을 수 있게 숯불도 켜놓고 반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파테나. 오일 같은 거. 와, 준비가 돼 있네요. 반미 비엔남. 식빵 종류. 커피 카이거. 여기 이제 메인 디시 같아요. 파스타 종류도 있고. 오믈렛이나 계란 후라이를 해주는 거예요. 찐계란, 치킨 볶은 거, 계란 볶은 거, 여기 쌀국수 코너입니다. 볶음면, 굴소스, 청경채 볶음 이런 게 있네요. 아, 밤콕도 있네요. 확실히 서양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을 위한 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드실 수 있게 죽 종류도 있고 이제 죽에 곁들여 먹는 그런 토핑들. 김치 있네요. 와, 아침부터 완두 시루마이. 귀여운 반미 세트. 베트남 와서 반미 먹어봤어? 네. 여기는 반미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준비해놨다. 반미 맛있지? 나 만들어줄래? 500원. 미니 반미. 야, 이거 맛있다, 야. 만들어 먹어라.
오믈렛도 만들어주니까 맛있지? 응. 바로 만들어주니까. 메인 비치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리조트 컨디션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호수들도 있고. 이게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 저녁에는 영화도 틀어주더라고요. 저 가운데에다 스크린 설치하고 영화 같은 거 틀어주고 여기서는 팝콘을 무료로 줍니다. 그게 좀 좋더라고요. 이쪽은 다 풀빌라들. 가운데 다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연못가처럼 작은 호수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위에 이렇게 등이 달려 있어가지고 길을 밝게 비춰주고. 생각보다 밝아요. 저녁에 이렇게 돌아다녀도. 진짜 아주 잘 돼 있어요. 멜리아 호짬. 이쪽을 지나시게 되면 이제 메인 풀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게 수심도 얕고 이쪽으로 선배도 있고 메인 수영장이고 가운데 풀바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칵테일이나 맥주 그런 거 즐길 수가 있어요. 어제 여기서 식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서양 사람들을 위한 메뉴들이 많고 그래서 여기서 식사를 하려다가 포기를 하고 이쪽 2층에 있는 무오이라는 식당을 갔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맥주 가격이 일단 10만 동이 넘어요. 사이공 스페셜 이런 게 10만 동이 기본이고 타이거도 수입 맥주로 분류돼 있어서 조금 더 비쌉니다. 어떻게 보면 수입 맥주가 맞죠. 싱가포르 맥주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 물가가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가지고 물 같은 경우에도 방에서 먹는 게 거진 6만 동? 3천 원이 넘죠. 물 한 병에 6만 동이 넘습니다. 그럼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 호짬 멜리아 리조트에서는 일단 룸서비스나 이런 음료 같은 게 이제 비싸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광고 찍었던 배달케이 배달케이를 검색했더니 붕따우에서 배달을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붕따우까지 또 나가려면 30분, 40분을 또 넘어가야 되거든요. 배달케이를 이용해서 생수나 뭐 라면 같은 거, 과자. 여기 또 리조트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 리조트에서 또 나가려면 또 돈이에요. 또. 그러자니 또 여기서 먹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돈이고 하니까 아끼시려면 배달케이 이용해서 한국마트에서 물건 구매하시는 거, 배달받는 거 추천드리고 저희 식구들도 이제 생수랑 뭐 라면 같은 걸 몇 개 시켰는데 배달비가 한 16만 동, 8천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그 가격이면 저는 저희가 나가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메인 비치고 저희도 선베드나 다 있으니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물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대천해 수욕장 정도? 야장보다는 조금 물 수질은 별로 안 좋습니다. 저기 끝까지 다 이제 프라이빗 비치고 호점에서 제일 큰 규모의 그런 리조트 맞는 것 같습니다.
호짬은 진짜 여기는 좀 비싼 그런 느낌의 리조트 같습니다. 생각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발급대가 좀 있어요. 음식도 그렇고 제가 먹어본 베트남 음식 중에 제일 비싼 베트남 음식을 먹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묵고 있는 방, 제일 싼 디럭스 룸이거든요. 조카랑 같이 지금 둘이 방을 쓰고 있는데 방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깊이 마무리가 됐고 룸은 뭐 캡슐 커피도 있고 와인잔이랑 뭐 이런 것도 구비되어 있고 TV. 이건 맥주 아니고 물입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무료 생수. 쇼파, 침대용 쇼파도 있고 조카랑 쓰고 있는 침대. 여기 이제 객실에서 보이는 오션뷰. 의자에 앉아서 쉴 수 있게 발코니도 돼 있고 뭐 전반적으로 방은 뭐 일반 호텔들 방이랑 좀 비슷하고 화장실은 깔끔하게 돼 있어요. 밖에서 보입니다. 뭐 샤워룸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고 화장실도 분리돼 있어가지고 돼 있습니다. 금고도 있어가지고 중요한 물건 같은 거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또 호치민 근교에 있는 붕따우의 호짬이라는 곳에 있는 5성급 리조트 리뷰를 한번 찍어봤는데 조금 가격대가 좀 있어요. 생각보다 물론 뭐 시설들이나 이런 거는 다 잘 돼 있고 하지만 그래도 호치민 근교에도 이런 럭셔리한 리조트들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만약에 호치민 여행 오셔서 이쪽 호짬에 오셔서 이렇게 지내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성비는 좀 떨어지지만 다른 이제 지역 리조트들보다 좀 가격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나름 바닷가 호치민에서 가까운 바닷가 구경하시면서 여행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의 호짬 리조트는 여기까지. 바이옹.